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민주당 출마가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. 당내 후보 적격 심사가 벌써 세 번째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. 전현직 의원들은 출마 선언을 이어갔고 민주당 후보들 간에는 세 대결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. 강동엽 기자입니다. 군산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민주당 출마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총선 예비 후보로서의 김 전 대변인의 적격 여부를 판정하지 못했습니다.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생겼다는 건데 벌써 세 번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. 결국 대변인 사퇴로 이어졌던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의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아 김 전 대변인과 당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. 현장조사소위원회가 이 추가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그 보고 결과를 토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. 출마 선언도 잇따랐습니다. 민주당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힘 있는 여당 재선 의원이 돼 제3금융중심지 등 전북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. 전라북도 두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다만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어서 관련 상임위에 좀 들어가게 된다면 좀 더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협력해서. 김춘진 전 국회의원도 김제 KTX 혁신역 신설 등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며 김제 보안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전주을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시도의원들의 지지 선언이 잇따랐습니다.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 등 전현직 의원 9명이 최영재 예비 후보를 지지한 데 이어 이병철 도의원 등 전현직 의원 9명은 이상직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세 대결을 벌였습니다.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.